그러면 자, 이 IMF 그 경제 외환위기로 인해서 자, 우리나라가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신도시, 교통수요, 뭐 교통인프라 뭐 이런 등으로 많은 역이나 공항들이 시설이 수요를 담당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새로 도로도 뚫어야 되고 새로 막뭐 교통편도 확충해야 되고 약간 그런 과제들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그 1996년에 그 2002년 그 월드컵 유치를 성공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전체적인 철도 항공 교통시설 뭐 이런 거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KTX 그 고속철도 아니면 그 공항철도 아니면 뭐그 새로운 국제공항 뭐 지역별 지하철 신설 계획 다 확충 계획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계획들이 세워진 시기가 IMF가 터지기 직전이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IMF가 개입을 하면서 대부분 폐기됐거나 뜯어 고쳐졌죠.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공사들의 경우는 공사 기간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지하철 제3기 계획은요, 그 뭐냐 3호선의 오금 연장과 9호선을 빼고는 전부 다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뭐냐 그리고 그 부산은 원래 4호선, 5호선까지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됐고 대구도 한 3호선에서 6호선까지 만들자. 그것도 취소가 됐었고. 그리고 그 대전하고 광주도 한 5호선까지 만들려고 했었는데 취소됐고 인천도 3호선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2호선까지밖에 없죠. 그렇고 그래서 지하 유인 운전 중전철 계획들이 지상 무인 운전 경전철 계획으로 많이 대체가 됐어요. 신분당선 무인 경전철 그 뭐냐 대구 3호선이 아마 무인 경전철일 거예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1호선은 좀 먼저 착공을 했는데 그 1호선만 지금 제대로 추진됐죠. 그리고 그 뭐냐 그래서 경부고속철도 같은 경우도요 그 금천구청역에서 그 부산역까지 원래 그 고속선 완공을 제시간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일 먼저 KTX가 개통됐던 구간은 그 아무래도 산간 지역을 통과하는 그 옥천역에서 저기 그 서대구 대구 서쪽까지 거기까지만 우선 개통을 했었어요.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일단은 급한 대로 그 구간 먼저 제일 먼저 개통을 한 거예요. 그 구간 먼저 제일 먼저 개통하고 그 다음에 금천구청역부터 그 대전 주차장까지 그 다음에 거기를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구간이 그
대구에 동대구 그 가천역부터 부산역까지 신경주역으로 해서 가는 거. 그 순서대로 만들었죠. 그리고 원래는 그 고속선에 CW와 공법을 써야 되는데 대구하고 부산 구간은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기존 공법으로 레일을 깔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경부선이 기존 경부선도 함께 전철화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KTX가 처음 개통됐을 때는 그 동대구역까지는 고속선으로 가고 그 동대구역부터는 그 밀양역하고 구포역을 거쳐가지고 부산역으로 가는 방식을 썼었죠. 그래서 그때는 KTX가 밀양역하고 구포역을 정착을 했어요. 지금도 KTX 3000의 경우는요, 그 오리지널 KTX하고 SRT 같은 경우는 그 신경주역으로 가요. 근데 그 저기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KTX 3000은 그 경부선 구간은 지금 내가 알기로 밀양역하고 구포역을 거쳐서 가요. 신경주로 안 가고 신경주역 울산역으로 안 가고 밀양역 구포역으로 가요. 그게 사실 거리가 짧아요. 그 신경주역 쪽으로 가는 게 거리는 기는데 시간은 짧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포역으로 가게 되면 거리는 짧아져요. 그래서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 구간은 이제 KTX 3000이 그 구간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대구역에서는 KTX 3000이 세 방향으로 다니죠. 그 부산역 방향하고 진주역 방향하고 포항역 방향 그렇게 세 개가 다녀요. 배차에 따라서 다니고요. 하여간 그래요. 근데 이제 IMF의 그 구조조정을 거쳤던 다른 국가들의 그 도시철도 계획 이런 거는 모조리 그냥 생으로 다 취소가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때 고속철도 계획이 이미 그 서울에서 대구 구간까지가 토목공사가 거의 다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교각, 터널, 선로, 가선, 신호 이런 시설 설치가 이미 거의 다 끝나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도중에 중단하기엔 좀 거시기했던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그 살리려고 했다 그래요. 그리고 IMF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계획을 전부 철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도시철도, 광역철도 이런 거를 계획할 때 국영사업 말고 민자사업을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좀그 일거리를 줘서 구제를 하자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뭐냐 그래서 9호선 같은 경우도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는 민자사업으로 만들어요. 신분당선도 지금 민자 구간이죠. 그래서 의도는 좋았어요. 문제는 민자 사업을 할수 있을 법한 수준의 기업들이 그 외환위기 과정에서 줄줄이 다 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9호선만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9호선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출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동차를요 현대로템에서 만든 거 알죠? 전동차 현대로템에서 만들고 그 KTX 3000 현대로템에서 만들었어요. 현대는 그 현대자동차 그룹은 그 현대는 그거를 할 만한 역량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국고에 돈이 없는데 공공사업을 벌여서 경기순환 진작시킬 필요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김영삼 정부 때 시작됐던 민자사업 형태 공공사업 집행을 김대중 정부 때 대량 확대가 됐어요. 계속 도로망은 확충이 됐어.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후로는 민자 사업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이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채 재조정 등 뒤처리를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 고속도로도 민자 구간으로 지어진 구간들이 꽤 있죠. 그 호남 고속도로 노선 중에서 25번 노선 있죠. 25번 고속도로 노선 중에서 논산에서 천안 구간은 민자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중에서도 그 일산, 의정부, 태계형 구간이 민자 구간이죠. 그리고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남양주에서 남춘천까지가 민자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앙고속도로도 저기 대동분기점부터 동대구분기점까지가 민자 구간이고, 그 동해고속도로도 그 저기 해운대부터 그 해운대부터 그 울산까지가 민자 구간이에요. 동해고속도로도. 그리고 그 17번 고속도로 있죠. 평택 문산 고속도로. 그 노선도 그 노선이 이제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되는데 지금 그 뭐냐? 평택에서 그 지금 뭐냐? 그 평택에서 봉담까지인가? 그 거기까지 구간이 민자 구간이에요. 하여간 그런 민자 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민자 구간들을 좀 이것저것 그 섞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래서 그 민자 구간으로 운영되는 그 구간들은 그 통행 요금이 겁나게 비싸요. 그 상주 영천 고속도로도 민자 구간이야. 그리고 그 52번 고속도로 있죠? 그 광주 원주 고속도로 그것도 민자 구간.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민자 구간. 그리고 인천 대교 구간도 민자 구간. 그 제2경인 고속도로에 다 그런 거 민자 구간이에요. 그렇고 그 계속 교통 측면에서 엄청 타격이 심했어요. 그래서 외국 항공사들이 한국 노선을 그 없애거나 아니면 그 운항 규모를 축소시키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때 출소했던 다수 외국 항공사들이 2001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기는 해요. 왜냐면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을 하면서 그 인천국제공항도 그 외환위기로 개항이 지연되다가 2001년에 간신히 개항했어요. 2001년에 간신히 개항하고 그 월드컵 치렀죠. 그리고 지금은 인천공항 2터미널까지 만들었죠. 평창올림픽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 인천공항이요. 그 유럽에서 아시아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그 남미 하여간 그 인천공항이 지금은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세계에 아마 몇대 규모의 그 공항일 거예요. 그리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 금호아시아나의 그 텃세 그 아니면 그 아니면 그 중국이나 일본보다 작은 시장 규모 뭐 안보 문제, 북한 안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운항을 안 하고 있는 항공사들도 꽤 있어요. 에어 뉴질랜드가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그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도요. 이용률이 저조했던 상당수 노선들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쌍용의 W 쿠페하고 르그 삼성자동차가
르노 삼성 SSC1이 원래 스포츠 컨셉, 스포츠 카였거든요. 이 IMF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그 스포츠카가 없어지게 된 거지. 그리고 스포츠계 KBO 리그도 엄청나게 타격을 당했어요. 그 뭐냐, 해트 타이거즈하고 쌍방울 레이더스는 선수를 팔거나 임대해서 그 연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동열 전 감독하고 그 LG 트윈스 가는 이종범 코치 있잖아요. 그 둘은 주니치 드래곤즈로 팔려가. 그리고 이제 해태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인수돼서 기아 타이거즈가 됐고요. 쌍방울은 아예 팀이 해체된 다음에 SK 그룹이 그 자유계약이 된 선수단하고 지명권을 다 인계를 받그 인수받아가지고 SK 와이번스로 다시 창단하게 돼요. 그렇구요. 그리고 K리그 부산에 있었던 대우 로얄즈가 현대 산업개발에 인수돼가지고 그 뭐냐 부산 아이파크가 됐어요. 부산 아이파크가 됐는데 문제는 구단 해체 위기까지 갔다가 현대 산업개발에 인수된 이후 그 기업 구단답지 않은 투자 때문에 상위권에서 점점 밀려났고 2015년부로 K리그 챌린지로 강등이 됐어요. K리그 챌린지까지 강등이 돼요. 그렇고 그 대전 시티즌은 대전 지역의 기업들이 원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창단을 했었는데 그 뭐냐 계룡건설 빼고 다른 기업들이 다 망한 거야. 그래서 계룡건설 그 계룡시 그 계룡건설 후원으로 겨우 버티다가 2006년부로 시민구단이 돼요. 대전광역시 소속에. 그리고 시민구단이 되면 보통 특징이 있어요. 고질적인 재정난으로 그 공격적인 투자를 못하니까 그 뭐냐 2부리그로 가게 돼요. 그리고 실업축구도요. 1997년에는 국민은행 축구단 해체되고 한일은행 축구단 해체되고 기업은행 축구단 해체되고 이랜드푸마 해체되고 참고로 이랜드는 현재 K리그 챌린지에 다시 도전을 했죠. 1998년에는 할렐루야 축구단, 한일생명 축구단, 주택은행 축구단 모두 해체됐어요. 그리고 KBL도요. 원래는 그 광주의 모기업이었던 나산 플라망스가 모기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골드뱅크하고 코리아 텐더 그 연고지가 여수에 있었거든요. 코리아 텐더는 그렇게 했다가 2003년 말에 KTF에 인수됐어요. 그리고 그 WKBL은 KBL이 프로화를 성공하면서 프로화 의지가 없는 팀들은 정리하는 방법으로 프로화를 했어요. 근데 IMF 이전에 13개 팀이었는데 문제는 5팀까지 줄어든 거야. 그래서 그 게다가 KBL 팀들의 대부분은 다 은행권 팀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컸어요. 그리고 그 배구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원래 실업리그였잖아요. 그래서 그 전설의 배구팀이었던 고려증권 배구단이 모기업 부도로 1998년 시즌까지만 뛰고 해체됐고 여자 배구팀은 9개 팀이 5개 팀으로 줄어들었어요. 후지필름, 효성, 한일합성, SK케미칼이 해체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배구팀이 V리그가 있지만 그래서 다른 스포츠 종목 팀들도 많이 해체가 됐고요. 그리고 올림픽
밖에서는 매회 금메달을 따지만 비인기 종목들도 그 안전하게 남을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테니스 팀, 사격 팀, 역도 팀, 뭐 탁구 팀, 뭐 마라톤 팀, 뭐다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가 원래 그 올림픽에서 종합 10등 안에 들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올림픽에서 종합 10등 안에 드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IMF 여파로 인해서 각종 그 프로 선수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시드니 올림픽은 종합순위 12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어. 그리고 문화계. 문화계는요, 사실 국민 생활에 좀 윤택해야 좀 꼽히잖아요. 근데 그 공연 쪽이 엄청나게 망했어요. 그 외국 뮤지션 공연은 환율이 엄청 영향을 받는데 환율이 뛰면서 공연 기획사들이 완전 망했어요. 근데 이제 메탈리카 내한 공연은 1998년의 경우 그 한국의 사정을 설명한 거를 이 뭐냐 공연을 한쪽 측에서 이해를 하고 개런티를 무려 25만 달러나 깎아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컨텐츠 분야는 투자자 유통사들이 대거 발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스피드왕 번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1998년 SBS에서 방송됐었는데 당초 반응이 좋으면 시즌2를 만들기로 돼 있었어요. 흥행도 좋은 편이었어. 하지만 이 IMF가 터지면서 스피드왕 번개 시즌2는 없던 일로 됐어요. 그리고 바이오캅 인고는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영상사업단에서 원래 추진했었는데 그 외환위기로 인해서 삼성그룹이 해당 사업을 접었어요. 그래서 VHS 타이틀만 출시가 되고 DVD는 아예 출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출판 만화는 청소년 보호법 파동하고 외환위기로 인해서 성인 만화 잡지인 미스터 블루, 매주 만화, 27, 그리고 빅점프까지 다 폐간됐어요. 그래서 뭐 케이블 TV, 비디오, 뭐 게임, 뭐 이런 다 각종 대기업들이 다그 뭐냐 관련 사업들을 접게 됐어요. 그래서 삼성그룹이 원래 미디어 그룹이 있었는데 케이블 TV를 중앙일보로 넘겨서 그리고 그 중앙일보리 그래서 큐채널, 바둑TV, 캐치원이 중앙방송으로 넘어갔고 현재 중앙일보는 그래서 그 규모를 키워서 현재 JTBC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LG그룹도 원래 그 블리자드에서 만든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 있잖아요. 잠깐만요, 내가 뭐 하나 보여줄게. 원래 그 블리자드에서요. 블리자드에서 이거 스타크래프트 당시에는 미성년자 판매, 미성년자 이용 불가 컨텐츠였는데 지금은 스타크래프트는 뭐냐 가정용은 12세 이용가로 바뀌었죠. 근데 이 스타크래프트가 처음에는 한국 판매가 LG 소프트였어요. 이 스타크래프트가 한국 판매가 LG 소프트였는데 그 나중에는요 뭐냐 그 LG 그룹이 게임 사업부를 분사시켜 가지고 한빛 소프트로 바꿨어요. 원래 스타크래프트가 그 한국 판매가 LG 소프트였는데 한빛 소프트로 바뀐 거예요. 그 게임 사업부가 분사된 거야. LG에서. 그 한빛 소프트 그 우리나라의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그 한글판을 판매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CD 시절에는. 근데 이제 지금처럼 그 뭐냐 지금처럼 그 그냥 그 CD 키만 그 구매해서 CD 키 입력하면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뀐 이후에는 지금은 그냥 블리자드에서 그냥 직접 관리하죠.
그나마 국내 대기업 중에서 문화 사업에 힘을 싣고 있는 그룹은 CJ 정도죠. CJ는 아예 CJ E&M이라는 계열사가 있죠. 그리고 당시 소규모였던 몇몇 연예 기획사들은 아이돌 그룹의 데이트로 인해서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각종 그룹들이 대형화가 됐죠. 그리고 그 영화계에서는 그 대종상이 1998년에 한시적으로 폐지된 적이 있어요. 왜냐면요, 대종상 후원 기업이 쌍방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쌍방울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대종상이 한번 폐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부 종금사들이 일본에서 끌어온 단기 차관을 연장시킬 방안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대중문화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난으로 안 그래도 문화사업계가 투자활력이 떨어져 있었는데, 결국 이 조치는 뭐냐, 이미 만화 분야는 이미 뭐 짱구는 못 말려 뭐 이런 걸로 중계방 상태에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포켓몬스터가 들어오게 되죠. 포켓몬스터가 들어와요. 그렇구요. 그리고 1980년대, 1990년대까지 대중음악, 대중 가요 순위 프로그램, 정말 레전드 프로그램이 가요 톱10이었거든요. KBS의 가요 톱10이 있었는데, 이 가요 톱10이 IMF 때 폐지가 돼요. 왜냐면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현재 경제가 안 좋은데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그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뭐 가요 톱10, 빅쇼 뭐 이런 되게 약간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출연 섭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막 그런 약간 유흥성 프로그램, 오락성 프로그램들이 이때 엄청나게 폐지가 돼요. 긴축 경영 문제로. 근데 문제는 가요 톱10의 폐지로 시청자들이 아니 좀 힘들어 죽겠는데 노래도 못 듣냐 하면서 이게 시청자들이 KBS에 전화해서 항의를 해가지고 KBS는 결국 1998년부터 뮤직뱅크라는 가요 순위 프로그램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요. 뮤직뱅크가 현재까지 방송되고 있죠. 자, 그렇고. 그리고 뭐냐, 각종 영화 작품들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 무산됐고, MBC의 경우는 예전 인기 드라마 작품들을 재방영했고,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원래 김종학 감독이 프리랜서 선언 이후 모래시계를 연출했잖아요. 근데 SBS 같은 경우는 모래시계를 재방송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모래시계 같은 경우는 이때 오히려 손해를 본 이유가요. 평일에는 30% 이상대의 시청률이었어. 근데 주말에는 시청률이 엄청 손해를 본 이유가, 같은 시간대에 KBS에서 그 유명한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을 방영하고 있었죠. 고 김무생 씨하고 유동근 씨가 열연했던 용의 눈물이 있었죠. 그렇구요.
근데 그 당시에 영화 타이타닉이 대박을 치면서요. 아카데미 과학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전부터 넘쳤던 그 350분의 1 타이타닉호 모형을 해외에 엄청나게 그 팔아치우고 그 400분의 1 싱금융까지 대박을 쳐가지고 IMF 시대 때 흑자로 버틴 기업이에요. 그리고 취업시장은 그때 이후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전까지 공무원은 대기업보다 급여가 적다고 해서 인기가 진짜 없었어요. 그 한때는 순경 경쟁률이 1대1도 안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고 그 근데 그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터지면서 어지간해서는 해고될 여지가 없는 공무원으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각종 경찰학원들이 노량진에 지금 집중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공무원 되는 게 대기업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직업 군인들도 그 신청만 하면 대부분 장기 복무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경쟁자가 넘쳐나기 시작해요. 경쟁자가 넘쳐나면서 그 뭐냐 부사관 같은 경우인데 한번 성공하면 평생 직장이죠. 장기 복무 한번 성공하면 평생 직장이고 장교들 같은 경우는 그 대위는 한번 장기 복무 심사에서 통과하면 되는 거고 소령부터는 진급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전역해야 되죠. 그리고 2010년대에 와서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지원자에만 무려 20만 명 이상이 몰리고 있죠. 그리고 경찰대학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IMF 사태 이전에 몇몇 유명 기업의 생산직들은요, 이 산업체 부설, 그 학교를 통해서 뭐 고졸학력을 주는 조건의 중조사원 모집으로도 원서만 넣으면 합격을 넘어서 한 번에 수십 명그 미달이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IMF 이후로는 경쟁률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주자들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등산 출근 현상도 한때 있었어요. 실직자들이 자신이 실직됐다는 거를 자신 혹은 주변에게 부정하고 싶어서 아침에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는 척 했다가 산에서 지내다가 다니던 직장 퇴근 시간 될 때쯤 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 등산을 오락실 출근으로 바꾸면 한스 밴드가 불렀던 노래 오락실의 가사 내용이 된대요. 그리고 이 시기 이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1995년에서 1996년 사이 연공서열제가 폐지되고 능력별 진급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만 45세 전후로 차장이나 부장까지 승진을 못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좀 생겼어요. 그렇고 당시 취업시장 충격이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좀 어린이였던 사람들 우리 같은 세대들이죠? 그 여파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 실업이에요. 그렇고 그 뭐냐 호황이 아닌 불황과 어려움, 경제난 등만 겪으면서 그 뭐냐 양극화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세대가 그런 위축된 가치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너무 심각할 정도의 안정지향성 추구, 계속 그런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꿈은 굉장히 사치가 됐어요. 그 극단적인 안정성 추구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 선호 직업도 1위가 10년째 교사예요. 근데 요즘은 교사도 선호 직업도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요즘은 그 교권이 계속 무너지고 있죠. 학생들이 교사들을 계속 그 무시하는 경향들이 생겨나면서 그 예전 같지가 않대요. 인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꿈이나 소망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지죠. 그렇다고 해요. 물가 당연히 인상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물가 조절 문제 때문에 그 과대포장이 근본적인 원인이 됐어요. 그렇고요. 그 뭐냐? 대부분의 초콜릿들이 IMF 전까지는 카카오 버터였었는데 IMF 이후로는 팜유를 추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혜택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브라보코는 단종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데 식료품 가격까지 덩달아 올라가 버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그리고 고가의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 등 고급 식당들이 철수하거나 막 문을 닫기도 했고. 2017년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 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놨던 사회 경제 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각박한 헬조선이 되었죠. M4 세대가 됐고요. 가족 해체, 그리고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현상,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딴지일보하고 시벌교황에서 파생된 대한민국의 정말 개념 없는 인터넷 문화가 탄생한 건또이 IMF 때문이에요. 그리고 IMF 이후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초저출산 기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보통 그 적정한 인구수가 유지가 되려면요. 그리고 인구수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 경제활동 연령대가 그 인구 유동 없이 그대로 쭉 세대교체가 되려면 한 집에서 보통 2명 내지 3명 정도는 낳아줘야 되거든요. 한 부부가. 근데 그 문제는 안 나아요. 문제는 그 이거를 애들을 안 낳아. 그렇고 그 이상한 채팅은 강퇴. 자, 그렇고 그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1998년 출산율이 1997년에 비해서 3만 명이 줄었어요. 근데 조금 회복세를 보인가 했더니 2000년에 63만 명을 끝으로 신생아 출산율이 60만 명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60만 명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고 2017년 기준에 그 2017년 출산 인구가 35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2017년 기준으로요, 그 2000년생이었던 고2, 그 다음에 고1, 그리고 2001년생인 고1, 2002년생인 중3 사이에 학급수가 계속 매 학년마다 두 학급씩이 줄고 있대요. 학급 인원수가 줄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물론 육아시설의 부족, 과도한 사교육 열풍 등의 원인도 있긴 있는데, 이 청년 실업 문제만으로도 사실 출산율 저하 요인은 엄청나게 커요. 1996년까지만 해도요,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만 28세, 여자가 만 25세였어요. 근데 2003년에서 2007년으로 가면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가 만 30에서 31세, 여자가 만 27에서 28세로 올라가고요. 2014년은 남자가 만 33세, 여성이 만 30세. 만 나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초산 연령은요, 1993년 기준으로 만 26세였는데, 2014년 평균 만 32세.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몇년 전에 엄마가 나 괴롭히는 말 중에 한마디로 뭘 했는지 아세요? 네 아빠는 이 나이에 너를 낳았어.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버렸죠. 평균 출산 연령이 뒤로 늦춰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는 줄고 저성장이 예견된 상황이어가지고 투자 대비 수익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진 않는데 성장이 덜해서 그렇지. 그래서 노인들은 노후 돈 없으면 갈곳 없으니까 돈안 써. 청년들은 돈 없어서 못 써. 그렇게 투자 가치도 안 높아.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공급은 수요를 초과해요. 그리고 기업들의 인건비를 높여줄 필요성을 못 느껴. 열정페이. 그래서 열정페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미래 생각하면 지금 갖고 있는 돈도 해외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해외 도피 자산이 세계 3위예요.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제일 많아요. 그나마 중국은 경제 스케일이라도 크지, 러시아는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장 상태잖아.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금 중국이나 제3세계 국가들에는 다 앞다퉈서 투자하고, 다 지사 해외로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래. 그러면 해외로 나가라고 하면 해외로 나가요? 안 나가잖아. 해외로 나가려면 일단 엄청난 리스크가 있죠. 일단은 언어부터 배워야지. 현지 생활에 적응해야지.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되지.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 희생을 강요만 시키고 있어요. 수뇌부들이. 당신들이 먼저 나가봐. 응? 한번 법인 사장이 직접 먼저 회의를 먼저 나가봐. 그러면 직원들 따라 나가지. 어쨌든 그리고 가장들의 수입으로 이제 가정 경제를 꾸려가던 구조였는데, IMF 이후로는 주부들도 취업 시장이 뛰어들어가지고 지금은 맞벌이가 되게 당연한 인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권 신장이 사회적 이슈가 됐고, 기존까지 암묵되어왔던 사회적 남녀 불균형들이 바로잡아지거나, 남녀 간의 진영 논리가 좀그 감정 싸움으로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부모님 모두 돈 벌러 나가면요, 이제 애들만 집에 남잖아요. 가정에서 어른들의 보살핌을 통해서 가정 교육을 케어를 받아야 되는 어린이들이 이제 뭐냐 엇나가게 돼. 엇나가서 삐딱선을 타게 돼요.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심각한 경우 가장의 경제적 무능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이혼이 늘고 가족 해체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당시 초중고를 다녔던 1980년대, 1990년대 태생의 사람들은
IMF 때문에 유로 안 좋은 일들을 겪었던 일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의를 한 다음에 폭력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신고해서 보험금 받으려다 들통나는 사건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1998년 마산의 어떤 집에서는요, 아빠와 어린아들만 있던 집에 강도가 들었었는데, 돈 있는 곳을 대지 않으면 아들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니까, 그집 아빠가 진짜로 돈 없어 하니까, 그 강도가 진짜로 손 자르고 도망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도 알고 보니 보험금 노리고 아빠가 친아들 손가락을 자른 뒤 강도 사건처럼 신고했다는 거였어요. 충격. 그래서, 이제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이자율 상한선 폐지를 권고하니까 이거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성행하는 게 고리대금업, 대부업 이런 게 지금 성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돈 없는 서민들 돈 어떻게 빌리라고? 이자율이 연 2000%인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998년에 정말 금모기 운동이 있었죠. 동전 모기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동전 쏟아지고 외환위기 이듬해 500원 주화가 800개밖에 발행이 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외국인이나 한국은행 직원들한테 민트 세트로 발행하고 그 수집상한테서는 5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안쓴거 100만 원선 거래. 그리고 교육 분야. 교육 분야에서는 그 뭐냐 농어촌에 있는 초중고들 대부분이 통폐합되거나 분교장으로 격화된 일들이 있었어요. 1999년에 이 현상이 좀 커졌어요. 그리고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대학들 중에서도 없어진 대학들이 있어요. 특수 목적 대학이었던 국립 세무대학이 이때 없었어요. 당시 학비가 전액 무료였고 전교생 기숙사, 졸업 후 국세청 8급 세무공무원 특채 등 여러 특전이 있었어요. 근데 IMF 사태 이후 원래 그 전까지는 그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상위학과하고 맞먹었는데 서울대학교 중앙위학과까지 맞먹은 거야. 그 폐교 이후 그 자리가 원래 국세청 공무원 연수원으로 쓰다가 현재는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IMF 외환위기로 그 1999년을 끝으로 그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다가 2001년에 폐교가 됐고요.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같은 이유로 사라졌다가 2001년 군번부터 되살아나게 돼요. 그렇고요. 그 모럴 해저드라는 말이에요. 1997년에 이 외환위기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무신경한 자세에서 비롯됐고, IMF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 비윤리적인 사건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모럴 해저드가 언급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외환위기의 원인이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이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정부하고 기업이 잘못했고, 사치품 수입하고 해외여행 자유화를 앞장서서 누렸던 그 부유층의 과소비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일반 국민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국민들의 과소비, 뭐, 호화외제 사치품 구매, 해외여행의 급증, 뭐 이런 거. 김영삼 정부 정권의 세계화 정책 대응 실패, 시장 개방에 따른 정부의 대응 미흡, 재벌들의 정경 유착, 이거 아직까지 지금 해결 안돼 있잖아. 국가 경제 체제의 구조적 문제, 국제 투기 자본의 자본 유동, 이게 문제거든. 그것 때문에요, 지금 이제 1985년생, 1986년생 등
왜냐면 1985년생들은 1997년에 수학여행을 갔고 1986년생들은 1998년에 수학여행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이때 뭐냐 초등학교 그 졸업 예정이어서 원래는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나라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수학여행이 그 취소된 학교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건 직접적인 후폭풍을 많이 본 1986년생. 왜냐면 1987년생들은 이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11월을 갔다 왔거든. 1986년생들이 완전히 그 사회 문제로 어린이 청소년들이 계피 본 거야. 그리고 1987년생들은 왜 피해 봤냐면요. 그 화성의 씨랜드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 여파로 수학여행이 취소돼서 나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그 뭐냐?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IMF 시기에 태어난 1997년에서 1999년생들은 신종플루, 세월호,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수학여행이 계획만 세우는 단계에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 2000년생하고 2001년생들의 경우는 그 신종플루 이외에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못 갔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IMF로 나라가 힘들던 시기가 지나간 이후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병폐가 있죠. 안전 불감증. 그 2014년에 세월호 참사는 IMF와 엮여서 언론에서 표현되기도 해요. 1997년생, 1998년생들이잖아. 그 2학년들이. 1997년생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2014년에 만 14세, 아, 만 14세면 아직 아닌데? 아, 만 17세. 1997년생들이 그 2016년에 20살이 됐고 2015년에 수능을 받고 거네. 1997년생들이 아, 2014년에 그때였네요. 그리고 IMF 사태가 일어난 것을 노조가 노사 분규를 일으키고 과도한 임금 상승 등의 압력을 넣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교과서에 실어버리는 바람에 그야말로 진짜 이 정권이 남 탓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교육부가.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동아시아 통화기금 창설에 대해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시아 통화기금 출범까지 제안을 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IMF도 딱히 이거에 대해서 딱히 찬성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하고 한중일이 공동 조성했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는 금융협정은 그 2000년 아세안 플러스 3 재무장관회의 때 공식 출범을 하게 돼요. 총기금 1200억 달러 중에서 중국과 일본이 32%, 대한민국이 16%, 나머지 총 20%는 각각 동남아 10개 국가가 나눠서 맡았어요. 그래서 그리스처럼 막장직만 안 하면 정말 그 과도한 구조조정 요구나 아니면 뭐 IMF가 작정하고 해당 국가를 파산시키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어쨌든 넓게는 동아시아 전체에 닥쳤던 외환위기였어요. 그랬던 외환위기였고 그 IMF의 그 개혁 요구를 대한민국은 충실히 이행했고 오히려 IMF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돈을 갚아버렸죠.
말레이시아는 국고까지 풀어서 내수 진작에 더 힘을 썼고, 하지만 그 이후로 동아시아는 외환 보유고에 거의 노이로적인 수준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 세계의 달러와 미국 국채 등을 그냥 거의 다 빨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달러 보유고 상위 10위권 국가의 다수가 동아시아예요. 근데 2011년 그전 IMF 총재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이 성추행 혐의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유럽하고 제3세계가 내가 총재할래 하면서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물론 2008년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있었고, 그리스에서 시작된 그 유럽 연합 그 글로벌 외환 금융 위기도 있었고, 유럽의 위기가 도래했으니 차기 총재도 유럽인이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런 소리 하기에는 신흥국의 영향이 너무 컸죠. 하지만 유럽의 IMF 위기가 도래한 시기가 유럽인이 총재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라면 차라리 다른 세계 사람이 해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2010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지분의 6% 이상을 신흥국에 넘기고 유럽 이사를 2명을 줄여서 신흥국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구조 개편이 합의가 됐어요. 자, 이때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국 대한민국이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IMF 쿼터에서 그전까지 과소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IMF 쿼터를 제일 늘리게 된 국가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관례적으로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 출신이 맡았던 IMF 사무총장은 2012년에 중국 출신의 린젠하이가 임명됐고, 세계은행 총재에도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씨가 임명이 됐어요. 무시도 못하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특히 IMF를 엎어졌다가 우리는 IMF 덕분에 한번 우리는 일어서봤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무시는 못할 거예요. 자, IMF가 터지면서 대통령이야 주요 국무위원들이 국내외에서 아주 그냥 경제 영업활동을 나섰었죠.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는 그 석유파동 때는 미국 가서 달러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때는 그 1998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와 함께 그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제시됐던 국무총리를 맡았고, 그래서 경제를 조율할 관료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때 해외 순방 때 투자 유치 활동을 하면서 이때 홈플러스의 모기업이었던 테스코가 대한민국 투자를 결정을 했죠. 그 당시 자유민주연합 총재였던 박태준 총재는 그 다음 이제 국무총리가 되죠. 그 포스코 활동 당시 구축했던 일본 인맥을 활용해서 단기 차관을 중장기로 전환하는 협상을 성공시켜요. 그렇고요. 그리고 외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매수를 허용을 해줬고, 재외동포 등 비거주 한인이 국내 부동산 살때 제한도 풀었어요. 그렇고 그 2002년 대한민국 일본 월드컵에 치를 경기장을 당시 건설하고 있었던 단계잖아요. IMF가 터질 때. 근데 자금이 없으니까 영국의 스포츠 도박 업체인 타이거풀스가 대한민국에서의 사업 허가를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벤트 사업가 송재빈 씨 덕분에 타이거풀스 한국 지사가 설립이 됐고, 그래서 정부가 체육 복권 사업으로 스포츠 토토의 지분을 이 타이거풀스가 사들였어요. 하지만 타이거풀스 모종의 사건이 있어서 현재 송재빈 씨의 지분은 없죠. 그리고 IMF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이었던 강만수 씨는 그
이명박 씨 정권 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왔다가 1년도 안 되어서 잘렸죠. 그리고 1997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후 정확히 18년째 되는 2015년 11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날 공교롭게 그날 사망했어. 그렇고 이 사건 최대 피해자는 1970년대 태생들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 1971년에서 1973년생들이 병역을 마친 그 대학생들이고, 1975년생 여대생들은 1975년생이잖아요.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졸업 직전에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취업시장의 지각 변동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인생이 꼬인 거죠. 그리고 당시 수능 세대인 1977년생, 그 1978년생, 1979년생 등은 그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의 입결이 그 입시 그 경쟁률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 현재 이 사람들의 자식들이 들쭉날쭉한 노동정책하고 그런 막 아니면 막가는 그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희생당하고 있죠. 그냥 졸업만 하면 취업될 줄 알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고 이런 데다 갔는데 입학하고 보니까 지원도 딱히 그렇고 취업도 난항이고 부모 세대 자금력도 애매하니까 진학도 힘들고 군대 가자니 겨우 1, 2만 원 올려주고 그쵸. 그래서 그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요, 그 대학교 재학생들이 경제난을 피하는 방책으로 돈 없을 땐 차라리 군대 나가자, 월급이나 받자 해가지고 이때 군대에 입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 부대는 긴급히 막 막사를 신축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로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노숙자들이 이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정말 1998년에서 2001년까지는요, 서울역 앞 광장은 물론이고, 시청 앞, 그 지하도 있죠. 그 지하도까지 노숙자가 가득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그 2호선 역들 가보면요, 지금도 그 서울 도심 쪽에 2호선, 그, 지금도 2호선 역들 가면요, 뭐냐, 영무원들로 관리가 안 되는 역들 있잖아요. 뭐, 통로가 길거나 그런 역들. 그런 역들 가면요, 진짜 막차 시간만 되면요, 막 노숙자들이 그 박스로 칸막이 쳐놓고 막 우산으로 위에 가려놓고 막그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 사이에 서열도 있어요. 이 당시 배경으로 대표적인 소설이 느낌표에도 소개됐던 괭이 부리말 아이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사태가 터진 지 21년 만에 바로 오늘이죠. IMF 이 외환위기 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개봉하는데 이 사태가 터진 지 21년 만에 최초로 영화로 소재가 다뤄지게 됐어요. 드라마에서는 너무 소재가 흔하게 다뤄졌던 게 원래 보통 방송사들의 드라마들은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약간 반영을 해요. 약간 당시 시대적 상황 뭐 이런 것도 여전히 그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당시 그 드라마에서 막그 회사가 막 부도나는 얘기도 있었고 막 중년 뭐냐 자식들 다 키운 그 뭐냐 가장이 직장을 그만두는 막 그런 얘기도 막 발생하고 뭐 그래요.
그렇구요. 그 연표들이 있어요. 참, 아까 좀 약간 요약을 했듯이, 그,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뭐냐, IMF에 관련해서 유튜브 가면 5분으로 요약해서 보는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참. 그래서 1998년 하나은행하고 보람은행 합병하고 국민은행하고 한국장기신용은행하고 합병하고 난리가 났고 조흥은행이 현대종합금 후 강원은행하고 합병하고 그리고 IMF 자금을 처음으로 상환했을 시절이 그 뭐냐 1998년 12월 18일 이때 긴급 보안금융 18억 달러를 상환했어요. 그리고 12월 30일에는 다시 10억 달러를 추가 상환해서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이제 조금씩 상환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8년 12월 30일에는 제1은행이 뉴브릿지 캐피탈에 그 이제 지분을 매각을 했죠. 참고로 지금 제1은행은 현재 SC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9년 4월 14일에 구조조정 약속을 안 지키면 5대 그룹도 워크아웃 하겠다. 그렇고 그래서 그룹들이 다 이제 법정 그 구조조정을 하게 됐죠. 자, 그렇고 1999년 11월 1일 대우 회장 김우중 씨하고 대우그룹의 사장단 퇴진으로 인해서 그룹은 사실상 해체가 됐어요. 그렇고 그 2000년에는요 이제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이 종결이 됐고 그 뭐냐 2000년 현대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동생 정몽원 회장의 해외 출장 중에 이치 현대증권 회장을 고려 산업개발로 전보 조치 하면서 왕좌의 난을 일으키죠. 현대그룹 경영권 쟁탈전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정몽원 회장이 귀국해서 이인사발령 무효하고 정몽구 회장의 그룹 공동회장직을 박탈해버리죠. 그리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현대 경영자 협의회에 나서서 정몽원 단독 회장 체제를 공식 승인해요. 아빠가 왕좌의 난을 종식시켜준 거야. 그렇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현대는 각종 그런 계열사들이 다 현대그룹에서 하나씩 분리를 시작했죠. 그렇고 2000년에는 현대건설이 부도가 났고 대우자동차 부도 그리고 2000년에는 동화건설 부도. 동화건설은 근데 성수대교 처음에 건축했을 때그 기업이었거든요? 동화건설일 거 아마. 동화건설은 성수대교의
참사로 인해서 그 여파로 결국 망한 거죠. 그리고 그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의 모든 차관은 상환했고 대한민국이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공식 선언을 했어요. 1998년에 돈 빌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2000년 겨울에 돈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렇고 그 2001년 5월 11일 동아그룹 해체. 그리고 2001년 8월 10일 그 대한민국 정부가 IMF에 나머지 그런 것도 다 조기 상환을 다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그 2001년 8월 23일 한국은행이 IMF 구제금융 차입금 195억 달러를 모두 상환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원래 당초 예정은 한 2004년까지 갈것 같았는데 IMF 관리 체제는 2001년 8월 23일 당초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4년도 안 걸려서 이 사태가 끝났어요. IMF 관리 체제. 어떻게 보면 이 IMF 관리 체제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끝낸 사례가 됐어요. 참이 시기 동안 엄청 힘들었죠. 우리나라는 엄청 힘들었고 그래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오늘 개봉을 한다는 거.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디폴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모르겠어. 이 영화 보러 갈 기회가 되면 좀한 번씩 그 보러 가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저도 시간이 되면 볼 건데, 뭐 돈이 들어오면 돈 들어오면 볼 거예요.